상대 투수가 좀 잘 던져가지고 저도 딱 1점 났을 때 그때부터 점수 안 주면은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점수 안 주려고 했고 동원 선배가 또 다 들어오게 해줘가지고 더 편하게 던질 수 있었고 야구도 편하게 받고 인간 형들도 잘 막아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예전에는 좀 사인대로 던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포수랑 잘 맞아가지고 제가 딱 하나씩 꽂히는 거 제가 던지고 싶은 거 공의 의미를 알고 던지니까 결과도 좋은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옛날에는 그냥 뭐 원볼에 짚고 나오면 그냥 짚고 던지고 이랬는데 지금 원볼에 뭐 슬라이더 내가 던지고 싶은데 하면은 슬라이더 던지면 또 결과가 좋고 그냥 그런 제가 제 느낌대로 제가 느낌 오는 거 그렇게 던지니까 좀 더 확신이 생기고 그다음에 맞아도 뭐 잘못 선택했네 초반에는 일단 작년에 중간 투수 했었을 때처럼 되게 세게만 던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선발 투수라는 걸 느끼고 난 변화구도 많이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급 조절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둘 다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런 거 밀리요? 밀리 잘 지내고 있고 네 많이 컸는데 이제 거의 이제 다 큰 것 같아요. 다리도 아파서 수술하고 그랬거든요. 지금 TMI 하자면은 미용 해야 되는데 예약이 꽉 차 있어가지고 7월 말에 해야 돼. 그래서 털이 이렇게 눈까지 내려왔어요. 네, 그냥 곰돌이 컷이랑요 하이바 컷 두 개 다 해봤는데 곰돌이보다는 하이바가 더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하이바로 해달라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